충신대학교가 지난 18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원 교수를 해임 조치했습니다. 충신대 이사회는 해임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 처분이기는 하나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해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에서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이어가며 학내 반발을 불러왔고 반동성애 단체가 이상원 교수를 옹호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충신대 측은 외부 단체에서 반동성애 문제로 비화시켰지만 사실은 성희롱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